네, 안녕하세요. 아, 래플가티 본커입니다. 그, 요 제품이 그 엑스 크레이지 패스트 엘리트의 2G, 3G, AG용 스터드입니다. 2G, AG. 기존에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AG 스터드가, 아, 요렇게 되어 있죠. 플레이트에 적용된 게 요 스터드가 지금, 아, 현재 아디다스가 사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아, AG 스터드는, 이 AG 스터드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4G, 3G 아니면 4G 정도에서 사용된다. 그럼 이제 3G, 4G 차이가 뭐냐? 뭐 그런 건데, 이제 1세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TF, 제가 아주 리뷰 초기에, 유튜브 초기에 이걸 한번 알려드렸었었는데, 보통 우리가 TF라 부르는 거는 터프용이에요. 터프그라운드. 터프그라운드는 뭐냐면, 아스트로터프라는 미국의 인조잔디를 만드는 회사가 만들었던 카펫형 인조잔디예요. 그래서 그 카펫형 인조잔디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 만들어진 게 이거였고, 그 카펫형 인조잔디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제 그게 1세대 인조잔디예요. 어쨌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인조잔디가 이제 그냥 카펫형으로만 되어 있고, 전혀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해주는 미끄럼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모래를 섞게 돼요. 그게 이제 1990년대 들어가면 그 모래가 이제 조금씩 섞여 있는 게 있는데 그게 2G 정도가 돼요. 2G 정도가. 그리고 그 2G 정도의 터프 타입의 2G 정도의 그 모래 투입에서 조금 더 발전돼서 잔디 길이가 조금 길어지고 이제 고무칩으로 바뀌는 단계.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3G 단계입니다. 3G 단계. 그러니까 터프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런 전형적인 터프 그라운드용 신발. 네, 미드솔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이유가 터프 그라운드는 터프 그라운드를 만드는 다지는 지면의 바닥이 콘크리트예요. 단단하게.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콘크리트 위에서 달리기를 하거나 공을 차면 당연히 무릎이 아프겠죠. 발목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이 미드솔이라는 걸 집어넣게 되는데 지금 초기에 모렐리아 AS 같은 경우 터프그라운드용으로 보시면 미드솔이 요 정도밖에 눈에 안 보이죠. 아웃솔이 이렇게 그냥 바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 지금은 이제 미드솔의 범위가 좀 이렇게 넓어져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되어 있고 대신에 이제 중창의 두께가 좀 두꺼워져서 그래서 조금 더 슈즈 이제 아웃솔 두께가 두꺼워지는 현상이 생겼고 예전에 보면 이제 좋은 점들은 이런 거 이렇게 딱딱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홀드를 잘 해주는 이런 터프화들은 좋았긴 했었었어요. 문제는 이제 미션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그 뭐지 신발이 막 이렇게 직접 움직이는 그 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지 않는 그런 이상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제가 요것도 물론 이제 AG에 그 2세대 3세대 AG를 리뷰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먼저 저도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이 2G 3G에 사용되는 AG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푸마에서 나온 이런 MG, 그 다음에 뭐 신형 MG 이런 것들을 보면 스테어도 수가 여기 보면 둘레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앞쪽에 한 14개 정도 뭐 이때도 그랬네 둘레 여섯 한 14개 정도의 스터드. 아디다스의 예전에 이제 지금에 해당되는 정도의 구형이었을 때 이제 스터드가 이런 식으로 아웃솔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둘레 여섯 여덟 열 한 14개 정도 앞쪽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이거죠. 물론 나이키는 지금 2G 3G를 고려하지는 않고 그냥 고무칩이 들어가 있는 인조잔디 구장 그게 2세대 3세대 4세대 걸치는 경우에 2세대 모래는 아니고요. 뭐 3세대, 4세대 정도에서는 요런 타입의 홀이 들어가 있는 스터드 개수가 조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약간 낮추고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을 뚫어서 고무칩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놓은 요런 제품이 사용되는데 이런 게 해봤자 스터드가 몇 개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아디다스에서 지금 나오는 이 2G 3G인 경우에는 이 앞쪽에 스터드가 지금 둘레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섯 개 정도 스물여섯 개 정도가 되고 뒤에 끝까지 다 치면 둘레 여섯 여덟 열 열하나 한 서른 몇 개 이렇게 되는 정도. 그러니까 벌써 스터드의 수가 앞쪽에서 거의 두 배가 많아요. 그 두 배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두 배 가까이 되는 이런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인조잔, 우리나라 인조잔 돼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식스도 뭐 요 정도 되어 있고, 이렇게 미즈노도 이런 식의 에이지 플레이트를 갖고 있고, 이것들의 스터드 수를 다 합치면 뭐 14개, 미즈노만 해도 16, 18, 16, 16, 16 뭐 그 정도인데, 이거는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20몇 개 이렇게 될 정도로 많으니까 이게 훨씬 더 그립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문제는, 그리고 아마 이 제품들을 미리 사서 지금 인조구장에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리뷰에 그 이 스터드의 그립에 대한 그 결론이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리뷰를 하시는 분들도 이 제품을 테스트할 때는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트랙션이나 그립성을 확보하는 거, 인조구장에서 핵심은 뭐냐면 인조 잔디의 소재와 그 다음에 아웃솔의 소재가 그립을 결정하는 구장이냐, 아니면 스터드의 형태와 길이와 그 다음에 잔디의 길이에 따라서 그립이 결정되는 운동장이냐에 따라서 이 제품에 대한 리뷰 내용이 다르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흔히 터프 그라운드 1세대 2세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3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터프화를 신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닥이 딱딱한 이유도 있지만, 바닥이 딱딱하고 잔디가 다소 길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잔디가 심어져 있는 표층, 지표면에 그 스터드가 박힐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 그립을 기대하는 요소는 요렇게 얇은 낮은 5mm 이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웃솔로는 그립 자체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왜 어떤 식으로 그럼 그립이 발생을 하느냐, 소위 말하면, 그리고 이렇게 왜 많은 종류의 스터드를 두고 있느냐 하는 거는 나일론으로 만들어지는 인조 잔디와 고무가 배합되어 있는 이 아웃솔의 그 접지 면적을 넓혀서 고무와 그 다음에 그 나일론 사이에 마찰력을 이용하는 형태예요. 마찰력을. 근데 여기에 마찰력을 이용할 만한 잔디 형태, 잔디가 좀 낮고 누웠거나 길이가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스터드가 박힐 여지가 전혀 없어서 오히려 온전히 이 아웃솔의 소재 특성에 의지해야 되는 경우의 운동장에 이런 식의 PU로 되어 있는 스터드를 신고 나가면 나일론과 PU 사이에는 마찰력이 잘 없기,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그립이 좋고 이게 그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터드가 달려있는 제품, 이게 AG든 8mm든 10mm든, 이건 지금 8mm 길이거든요. 근데 이 8mm 길이는 대강 이제 아식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10mm나 보다는 조금 더 그 짧지만 이게 아마 8mm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8mm 정도 되는 푸마나 이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동일한 수준의 그립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런 경우에 앞쪽에 스터드 수가 10몇 개 정도 되어 있는 것과 거의 30개 가까이, 20몇 개 막 이렇게 되는 이런 스터드가 있을 경우에 운동장 잔디가 이 스터드 8mm 정도가 박힐 수 있는 정도의 인조 잔디의 길이, 다시 말하면 잔디가 들어가 있는 스터드가 박힐 수 있는 깊이 그 확보가 되질 않으면 이 그립이 발생이 안 돼서 이게 더 미끄러울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왜 FG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 FG 같은 내가 FG가 어디 있지? 너 안 와? FG. 요런 FG인 경우에 스터드가 앞에 몇 개 되질 않죠. 몇 개가 되질 않고 그거에 비하면 이 AG로 가거나 하게 되면 스터드 수가 어쨌든 한 개씩 두 개씩 더 늘어나요. 이 프레트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여기에 스터드를
많이 한 20개, 30개를 배치를 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 스파이크와 그 다음에 스터드가 한 7, 8개밖에 없는 스터드 사이에 어떤 쪽이 더 그립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면에 닿는 면적이 더 많아지는 것 자체가 천연잔디에서 잔디를 씹어서 이렇게 움켜쥘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립을 확보할 때 여기가 빽빽하게 스터드가 차있다고 하면 과연 스터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스터드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단면은 평면에 가까워지잖아요. 굴곡면이 아니라 요철이 있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스터드 그립이 더 확보가 되느냐는 거예요. 자, 이 제품은 많은 종수의 스터드를 갖고 있고 소재는 우레탄이에요. 폴리우레탄. 근데 이런 TF1은 종류가 굉장히 많고 빽빽해서 지면에 닿았을 때 전체적인 이 지면에 닿는 면적을 넓히고 그래서 그 소재 특성을 활용을 해서 그립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스터드를 우리가 가져가게 되면 이 신발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당연히 이제 스터드가 많아졌기 때문에 무게가 좀 늘어나겠죠. 무게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프레셔를 분산시켜주겠죠. 프레셔의 분산이라는 것은 스터드 수가 적을 때 특정한 지점에 의해서 발에 전달되는 압박점들이 생기면 그 압박점들에 의해서 발을 신발 바닥에서부터 발 쪽으로 프레셔를 가하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터드 프레셔를 발생시킨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늘려놓으면 스터드 프레셔 분산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겠죠. 대신에 운동장에 따라서는 이런 제품이나 이런 제품이나 아니면 이런 제품과 비교했을 때 제일 중요한 그립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칫. 그러니까 아이러니. 그래서 이 제품을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로 어느 정도의 운동장 환경에서 운동을 하느냐 하는 거를 미리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그 운동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PU 스터드가 8mm짜리 스터드가 빽빽히 채워져 있는 것들이 과연 그립을 발생시켜주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프님 같은 경우를 저희가 왜 아웃솔을 까느냐. 스터드 사이에 일부 스터드를 PU로 바꿔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그라운드에서 그립이 발생 더 증가하진 않아요. 그러면 물기가 있는 구장에서 이제 홍보를 할 때 물기가 있는 구장에서 에이지 그립, 에이지 플라스틱 스터드가 몇 개를 끼워 놓으면 그립이 발생이 된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너무 말씀드리지만 물기가 있는 경우에 고무의 마찰과 물기가 단순하게 물기가 있을 때 PU의 마찰력을 비교를 하면 어떤 쪽이 더 그립이 좋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잔디의 길이가 카펫으로 되어 있는 순수한 터프 그라운드다. 그 그라운드를 가정을 하게 되면 에이지 스터드가 그립이 높을 것이냐 아니면 고무 쪽이 높을 것이냐 하는 건데 순수 터프 그라운드에서는 고무 쪽이 안 미끌려요. 오히려. 왜냐? 소재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물기가 묻어있는 터프 그라운드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그냥 쭉쭉쭉 미끄러져 나가요. 왜냐? 그립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스터드의 표면은 PU 처리되어 있고 스터드가 지면에 박힐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디다스의 이제 이 크레이지 패스트 같은 것들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이다시피 출시되는 축구화들이 HG, AG, MG까지 다 포함했을 경우에 상당한 부분의 이 스터드들이 전부 다 지금 10mm 이상의 12mm 가까운 이런 스터드 길이를 다 갖고 있으니까 사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조구장에서 사용하기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안으로서 우리가 주로 인조잔디에서 운동을 하니까 아무래도 2G, 3G가 우리나라 환경에 비교적 잘 맞는 그라운드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좋지 않느냐 하고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스터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 2G, 3G 구장이라고 하면 제 개인적 견해로는 이게 더 나아요. 터프화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울일 때, 경기도일 때 이렇게 여러 군 구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인조구장을 보면
정말 괜찮은 구장이 아니면 대부분 이 터프화로 다 소화가 되거든요. 미끄러지진 않으니까, 우선은. 미끄러지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에이지, 아식스 에이지나 미즈노 에이지 이런 거를 사놓고, 이렇게 사놓고 구입을 해놓고도 많이 못 신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상 잔디가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실제로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운동을 해보면, 그라운드로부터 올라오는 여러 가지 그 부담, 이 스터드가 있음으로써 생기는 발목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신게 되고 그냥 보통 TF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비가 조금 와서 이제 미끄럽다 그러면 이제 잔디 상태가 괜찮으면 어쨌든 잔디에 이 스터드가 박힐 수 있는 여건이면 스터드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스터드를 신는 것뿐이지 대부분은 그래서 사실 이 에이지를 여러 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잘 신을 기회가 흔치는 않아요 보통에 그니까 지금 이 제품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필연적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건 2G 시리즈여서, 거기에 맞는 그 스터드의 구조를 갖고 있긴 한데, 문제는 2G 시리즈의 기본 전제 조건 또 뭐냐? 거기에 모래가 들어가 있느냐? 그 다음에 고무칩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건데, 모래와 고무칩이 들어가게 되면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모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찰, 모래와의 마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립이 생길 수는 있다. 그 다음에 고무칩이 들어가 있는 구장이면 고무칩이 들어가 있을 정도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잔디의 길이, 깊이를 갖고 있을 것이다. 가정을 하면 아, 그러면 신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되시긴 할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스터드가 이렇게 많은 종류, 많은 개수의 스터드를 전면에 배치해 놓은 이 그 뭐지? 아디다스의 이 에이지, 2G 시리즈 에이지의 아웃솔 형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제품이나 그 다음 아식스나 푸마나 그 다음에 뭐 이 나이키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그립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스터드가 이렇게 8mm짜리 스터드가 이렇게 수십 개가 들어가 있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이게 스터드가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발의 단면은 평면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그립성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예요. 그러니까 스터드 프레셔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주는 측면에서 보면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대신에 스터드 개수가 많음으로써 오히려 그립이 저해가 되는 요소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구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점을 사전에 고려를 하셔야 돼요. 네. 저처럼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구입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또 상태 좋은 운동장을 어느 정도 골라서 선택을 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네, 입장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이런 제품을 구입을 해서 뭐 신는데 단순하게 내가 인조 구장에서 쓰는데 필요한 신발을 찾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스터드가 아니어도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제 8mm 정도의 스터드가 충분히 박힐 수 있는 2G 시리즈라고 하면 여기에 보다는 더 대안이 훨씬 더 많다. 하는 점을 반드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비교를 해보시라. 그러니까 아디다스를 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스터드, 이 많은 종류의 스터드와 그 다음 아웃솔의 이 구조는 다 기존에 있는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거나 그립에 더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신에 내가 아디다스 제품을 하나 신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디다스 제품 중에서 뭐 프레데터가 있을 수도 있고 이 크레이지 패스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제품 하나를 내가 신고 싶은데 인조구장에서 막상 신을 만한 게 없으니까 내가 요런 제품을 하나 구입해서 신겠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하시라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인조구장이니까 에이지다 그 다음 2G 3G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나라였으니까 이게 최상이다 이런 식의 판단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선택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하는 점 그 점을 잘 고려하신 다음에 구입을 하시라 물론 저는 이 제품의 프레데터 모델을 가지고 비교를 실착을 통해서 이 아웃솔의 특성을 전달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이 제품이든 프레데터 제품의 에이지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의 환경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운동장 사정에 맞는 최상의 그립을 보여주는 것들이 어떤 거냐
하는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좋겠다. 예,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 아디다스 신형 2G 시리즈를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